먼저 종교. 영계를 사후생을 부정하는 종교는 없다. 그죠? 뭐 불교는 당연하죠. 불교는 우리는 죽어서 중음신의 형태가 되고 중음신 중음계 들어보셨죠? 죽어서 그다음에 환생까지의 그 이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중음계 음의 그 몸을 갖고 영혼을 갖고 중음신 상태로 중음계로 산다. 이런 거. 뭐 불교는 이 저 이 그 윤회나 사후생이 그 이 성립이 안 되면 또 교리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불교도 가운데서도 이거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지금 배웠다 그러는 교수들 보면은 그 저 이 사후생 얘기는 방편에 불과하다 또 이래. 그래서 내가 야 더 좀 공부해봐라. 응? 아직 멀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뭐 힌두교도 힌두교와 불교는 뭐 거의 교리가 이제 이면에서 같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기독교도 당연하지. 기독교의 교리가 뭡니까? 우리는 죽어서 이제 이 영혼 그대로 주님께로 가서 또 예수를 꼭 믿어야 돼요. 응? 예수 믿습니다 해서 하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합니다 말이죠. 그때 사후생이 당연히 나오게 되죠. 읽어봤는데 그 기독교를 읽어봤는데 거의 별로 없어요. 이 사후세계에 대한 설명이 의외로 없어요. 이슬람교 꾸르한도 읽어봤는데 거기도 별로 없는데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어요. 뭐 죽은 뒤에 뭐 7층 천국이 있다라든가 뭐 의로운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 있긴 있는데 어쨌든 세계 모든 종교들은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이 기독교와 저희 유대교나 이쪽은 이슬람교는 이제 저희 한 생만 인정하죠. 죽어서 가는 거. 그러나 불교나 저희 이쪽 힌두교는 환생을 인정하는. 그렇지만 사후생은 모두 인정한다. 맞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가 재미난 건데 이 그다음은 저희 신비가들이 얘기했던 사후생 얘기. 이건 제가 여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다 얘기나 할 수는 없고 딱 한 분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비가는 뭐는 거 아니? 뭐 체외 이탈을 해가지고 막 그 연계도 돌아다니고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책으로 나와 있는 믿을 수가 없죠. 이런 분들인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 이분 들은 한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웨덴의 스웨덴불이라는 분인데 개신교도입니다. 18세기에 사셨던 분이고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고 과학주의자고 신비주의자였던 분인데. 이 양반이 이게 참 제가 대체로 다 공부해봤는데 이분처럼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적은 게 없어요. 이 양반은 무슨 그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50대가 되면서 갑자기 천사가 방문을 해서 천사를 따라갑니다. 이 혼이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영계를 사후 세계를 20여 년간 돌아다녀요. 그 다 그걸 글을 남겼습니다. 터무니 없죠. 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이분의 저자의 그 감명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괴테 사상 최고의 그 지성인은 아니에요. 괴테가 파우스트를 만들 때 메피스토펠레스 그 악마의 그 성격을 만들 수가 없을 때 이 책을 보고 영감 얻었다고. 발작이라는 프랑스 그 저 소설가는 후반 자기 생애 후반부를 이 사람 책을 불어로 번역하고 그런 말이죠. 에머슨 같은 미국의 그 미국 사람인가요? 저 신비주의 시인은 감명을 받고 그다음에 스즈키 다이세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선불교를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일본 사람이죠. 이분은 뭐라는 거 아니? 이 책에 감명을 받고 이 사람은 북구의 아리스토텔레스이자 서구의 부다다 이런 말까지 해요. 제가 이 책을 접한 게 대학교 다닐 때인데 70년대인데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최근에 90년대 다시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잘 썼던 그런 책인데 아, 이거 다 이건 설명하자니 또 깁니다. 여기 또 뭐, 이분은 저, 지옥이, 이제 천계가 지옥 3층으로 되어 있고, 천상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니? 중간계에 가서 자기 생전했던 일을 다 이제 심사를 받아. 네? 그때 심사를 어떻게 받는 거니? 거기서는 아무리 위선을 떨어도 안 된대요. 자기 내면에 있었던 게 다 드러나. 그 상태로 맞는 하늘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불교도 있잖아요. 불교에도 있잖아요. 업경이라고 이제 불교 업경 죽어서 가면 이제 이 거울이 있잖아요. 거기 뒤쳐보면 평 요번 생에 했던 게 쫙 펼쳐지잖아요. 그 염라대왕이 보고서 봐라 너 이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라 뭐 이런다는 거죠. 염라대왕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보고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야. 거기 맞춰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생, 이게 그 다음부터 대표적인 저, 이, 그 증거인데,
의사들이라는 게 뭡니까? 의사, 의학은요, 유물론자들이 하는 학문이에요. 예? 예. 인간의 영혼을 인정을 별로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아까 케벌로스 얘기를 했죠. 이 양반은 아주 간단해요. 인간은 뭐다? 둘로 되어 있다. 이거 피지컬 바디, 육체죠. 그 다음에 사이킥 바디, 영체로 되어 있다. 죽음이라는 거는 육체에서 영체로 바뀌는 사건에 불과하다. 그게 또 비유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겨울에 그 코트를 두꺼운 거 입잖아요. 이제 봄이 되면 벗죠. 뭐 그런 거 같은 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삶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육치신 있고 여기 영혼이 깃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반대다. 우리는 원래 영체고 그 영체에 따라서 육신을 갖고 사는 게 불가하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인데 여기 지구에 살려니까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갖고 산다. 그래서 이 육신을 지구 옷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잠수할 때 잠수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연이 닿으면 버리고 원래 상태인 영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 그럴듯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죠? 아, 이게 진짜예요, 이거. 이분은 저 이 케벌 로스는 그 뭐 정현철 교수도 다 얘기하신 건데 항상 그 누에 꽃이 꽃이 애벌레 같은 벌레를 인형을 갖고 다니는데요. 그 이제 지퍼를 쭉 밀면 그게 나비로 변하는 거. 이제 아이들을 많이 케어했거든요. 아이 죽어가는 아이들 걔들 앞에 가서 죽으면 이런 사건이다. 육체는 죽지만 나비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맞습니다, 예, 그걸. 사실 죽는 건 하도 두려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이거 저는 뭐라는 거니 해방 사건이다. 응? 이 이놈 육체 이거 이제 보존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먹어야지 또 싸야지 뭐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 그냥 여기서 해방되는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다. 왜 죽는 게 뭐다? 이제 여기서 공부 잘하고 방학하는 거야. 방학 시켜야지 이제 저 놀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자, 넘어가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네. 이안 스티븐슨 박스. 다, 이 양반 참. 이 양반은 인간의 환생, 윤회에 대해서 4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의 그 어엿한 주류에 속한 학자인데, 근데 이 양반이 왜 이거 연구를 하게 됐는 거 아니? 이 양반이 이제 정신과 의사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라든가 육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게 설명이 다 돼요. 요번 생에 가지고 설명이 다 됩니다. 이제 이전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번 생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전생을 연구를 했는데 이 양반은 굉장히 주밀한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뭐 역행체험 이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사람을 전체 체면시켜가지고 전생을 보내서 뭐 이러잖아요. 전생에 갔더니 뭐 조선시대에 무슨 뭐 학자였다, 뭐 노비였다 이런 얘기하고 서양 사람 걸핏하면 다 이집트 사람이야. 전생 가면 로마 사람이고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그건 못 믿겠다. 검증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 하인인데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기록이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나 이런 데 가면은 아이들이 태국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대세니까 전생 많이 받아들여지죠. 아이가 마음이 터지면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아버지 보고, 엄마 보고,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었니? 거기 내 마누라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부모도 있어. 막 이러는 거야. 어느 도시가 있다고 막 이러는 거야. 실제로 가서 봤더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죽자마자 금방 환장을 한 거야. 2, 3년 만에 환장을 해가지고, 이제 전생 식구들이 살아있는 거야.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야. 이건 왜? 검증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저 뭐 2,500개 정도의 그 예를 수집을 했습니다, 양반이. 40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럽도 미국도 다 해요. 그 제가 여기 책 보시죠. 저기. 책 두꺼운 책 보이시죠? 저게 사례집인데 하나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두 개가 2,000몇 페이지예요. 내가 저걸 읽느라고 다 읽은 건 아니 중요한 사건만 다 뽑아서 봤는데 그래도 거의 대가리 터진 줄 알아요. 저 책은 저 이화에 대해 밖에 없어요. 자, 이런 책을 다 보고 정리해서 인간은 분명 환생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저 책 쓴 다음에, 야, 불교도 되게 많이 보겠다. 큰 기대를 가졌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건 뭔가, 이제 이 양반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전생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성격적인 특징 이런 것들도 그 다음 생은 오긴 하는데 전생에 어떤 사고로 죽잖아요. 그때 그 상처가 이번 생에 흔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이게 제목이 환생과 생물학 이래 책 제목이. 이게 뭔가 하니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이 이저 왼쪽인가요? 이쪽 왼쪽 사람은 이 총을 이렇게 맞고 죽은 사람이에요. 얘가 오른쪽으로 태어났거든요. 얘가 여기 이제 반점이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얘가 이제 어린애가 이제 전생을 기억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이런 게 있어. 그다음엔 또 뭔가 하니 이제 오른 이쪽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 총을 맞은 자국에 하얀 점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전생을 기억했는데 그 전생에 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그 죽은 그 이 사망 기록부가 있었던 거예요. 전생의 의사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이안 스티븐슨이 이렇게 주민한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예만 그래서 220가지가 들었던 게 그 책 두 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참.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사람, 이분 알렉산더. 그 이분은 하버드 대학 나온, 뭐지, 무슨 하버드 대학 나와야 뭐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듣더라고요. 이 양반은 이제 그 전혀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없었던 유물론자였었어요. 그 신경외과 전문의였고,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병이 들었어. 박테리아성 뇌막염. 그래서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7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어요. 그 참 힘든, 원래 그 근사 체험은 금방 다시 깨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 7일 동안. 이때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체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부터는 뭐 사후세계는 존재하고 천국은 존재하고 신도 존재하고 그 썼던 책이 바로 여기 나온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뉴스위크 미국에서 뭐 난리 났었대요. 뭐 수십만 부가 팔리고 네. 그런 책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뭐냐 이 책은 이 사람 중요한 게 이제 네덜란드 의사인데 롬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심장 전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심장 때문에 이제 그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이제 심장 그 충격이 와가지고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그 343명 가운데서 약 18% 되는 사람이 그 근사체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제 예를 다 그 적어가지고 그거를 논문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여기 랜시시라는 랜시시 뭔가 아니 수술할 때 우리 메스라고 그러잖아요. 짜게는 그걸 랜시시라고 그러는데요. 그 의학서 종합 학술지에 냈는데 저게 우리는 몰랐는데 서울대학교 이제 그 정현철 교수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게 3대 의학지대요. 전 세계적으로. 저기에 등재됐다는 거는 학술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벌써 서양의학계는 이런 식으로 근사체험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 아주 한국은 이거 연구한 의사가 정현재 교수밖에 없어요. 아무 관심들이 없어요. 역행체면법.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죠. 사람을 역행으로 체면해가지고 전생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인데 그것도 이해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슬리핑 프로핏, 잠자는 예언자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20세기 중반기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능력은 뭔가 하니 자가 최면에 들어가요. 그래서 최면 등 상태에서 옆에서 환자의 이름과 주소를 얘기해주면 그 환자의 병명을 알아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식, 의학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학 영어가 튀어나온대요. 그 다음에 그 고칠 수 있는 약이 미국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나온대요. 안 믿겨지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사람들 많이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고치다가 안 고쳐지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이상하다 그러고 봤더니 이러다 이 사람이 전생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병의 원인이 전생에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그 사람들이 말해 성경이 안 나오는데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 묵시록까지 다 읽어봤더니 성경에 그들이 말하는 성경에 전생은 없다는 말이 없대요. 그래서 아 그럼 이게 말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전생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제대로 병을 고치려면 전생에 잘못됐던 것을 반드시 참회를 해야 된다. 약만 가지고 안 된다.
물론 약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는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전생, 환생 얘기, 또 까르마 얘기 이런 것들은요. 다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불교에서 3000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이게 미국에 와가지고 기독교, 개신교,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동양에서는 안 해. 다 자기들 건데. 예? 한국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 불교학자들 안 해요. 이런. 저같이 아웃사이더는 얘기를 하고 말이죠. 예? 아웃사이더는 아닌데 저도 종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그 인간은 분명히 환생을 하고 거기 이제 그 이게 사실은 이게 다음 시간 주제예요. 우리가 그 전생이 있고 그다음에 금생이 있고 또 내생 있잖아요. 이 생을 통괄해서 관통해서 흐르는 법칙이 있어요. 뭘까요 이게? 이 불교도나 이름은 다 아십니다. 까르마 법칙이에요. 인과 법칙. 그걸 이 양반이 발견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신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최면 상태에 들어가서 그 정보가 다 여기 공중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허공 법계라고 그러죠. 허공이 빈 게 아니라, 사실 여기 모든 것들이 정보가 다 있다. 그 정보를 우리는 항상 정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정보와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그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면서 그걸 뺄 수 있는 정보, 그런 코드, 그 이제 주파수 맞기 때문에 언제든지 뽑아올 수 있고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 정보를 통해서도 인간에게는 사후생이 있고 이제 환생 얘기를 안 하는데 분명히 또 환생을 하고 또 계속 돌아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후생이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 근사체험입니다. 이것만, 사실 이것만 가지고 한 시간 할 수 있는, 한 시간이 뭐예요? 뭐 한 학기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아마 제가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근사체험은 뭐냐? 사고나 수술 등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해서 의학적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경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을 선고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세요? 이전에는 뭐 이 호흡이 끊어지고 뭐 숨이 이 심장이 박동이 안 되면 죽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대체로 뇌사 상태. 뇌가 죽게 되면은 죽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근사체험자들은 뇌 정지됐는데 그래도 도로 살아나왔어. 이때 그 경험했던 것들 얘기하는데, 그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빼먹었군요. 아, 이번 알렉산더라는 그 하버드에 나온 의사, 그분 얘기. 그분이 이제, 이분이 하도 이제 얘기가 진귀하니까, 이번 MBC 서프라이즈라는 프로 아시죠? 거기도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거기 잘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자기가 근사체험을 하고, 봤더니 자기가 입양이 됐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입양인 걸. 그래서 자기 친부모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친부모를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 하나의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누군가니 자기가 그 근사체험할 때 영혼의 상태로 이제 영계가 사후세계에 가서 어떤 여인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알렉산더 보고 당신은 정말 잘하고 아무 잘못이 없고 정말 사랑받는 존재를 아주 굉장한 위로를 줬대요. 누굴까, 천상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친부모 집에 가서 봤더니, 사진이 거기 있더래요. 그 여성 사진이.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아, 너는 모르는데 너의 여동생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너 이방 보내고 걔가 있었는데 걔도 죽었어. 걔가 그 친구가 나온 거예요.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할 수가 없죠. 이게 이 근사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이제 죽어서 다른 친들을 만나고 오는 경우. 그 이제 대체로 이제 이 보통은 이래요. 죽었다 살아나오는 경우가 한 5분 내지 15분 정도, 그 정도 시간 정도.
오래 안 걸려요. 왜? 이게 그 우리 뇌는 5분 이상 그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상해요. 한번 상하면 다시 복구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5분까지 이 사람 저 아까 알렉산더는 7일 최근에 재미난 게 있었어요. 이란에서 있던 일인데 사형수였어요. 사형수 교수형을 했습니다. 묻었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1일 동안 죽었다 살아난 거야. 이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세요? 이런 경우에? 선진국에서는 다 다시 살려줘요. 이건 살아라는 계시다. 그래서 살려주는데 이란에서는 또 죽였대요. 너무하셔, 거기는. 자관. 그래서 다 살아났는데, 이게 이 근사 체험자들의 체험은 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너무나 이 저기 사실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 학자들이 이 방면 그 연구를 많이 해서 국제 근사 체험 연구 학회도 있어요. 저도 거기 회원이 됐었는데, 이게 너무나 확실한 거기 때문에. 자, 근사 체험의 그 이, 저게 뭡니까? 제일 처음에 사건이 뭐예요? 처음엔 체외이탈,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붕 떠가지고 자기 몸을 보게 돼요. 이게 뭐야? 이거 아니 내가 보니까 밑에 뭐 지저분한 사람이 하나 있어. 다쳤으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야 그게. 그걸 보게 되고 그 저 위에 저 천장 근처에서 의사들이 하는 걸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난 다음에 의사 보고 아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셨냐? 그때 거기 핀셋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의사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걸 다 봤느냐 말이죠. 이런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큰, 뭐, 터널 체험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향해서 쫙 빨리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자기보다 먼저 죽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빛의 존재와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돌아오고, 대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 나중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가 정지됐잖아요. 뇌사 상태 아니에요. 근데 다 의식을 하고 있어요. 의사가 뭐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저 병원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뭐 바깥에 보고 오고 그런데요. 나중에 얘기하면 다 맞아요. 이게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식은 뇌사 상태와 관계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네? 우리 보통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 의식이라는 건 뇌에서 파생되는 거다. 그래서 뇌가 죽으면 의식도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거니? 그 TV 수상기와 우리의 의식하고 비교를 하는데, 우리 TV 수상기가 이게 우리 뇌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이 방송을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상기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수상기가 망가지면 그 프로그램이 없어집니까? 그 기사 계속 있잖아요. 다시 새 TV로 바꾸면 다시 받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 뇌도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에만 뇌를 사용을 해서 이제 육체적인 세계에 살 뿐이지 이게 고장난다고 이게 없어진다고 영혼, 의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롬메디다든가 이런 알렉산더 이런 의사들이 다 인정하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이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아주 굉장히 빨리 봤어요. 빨리. 아, 그리고 이 그 증거들이 나름대로 다 이 논리가 있고 수미상관도 있고 정제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도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그래도 못 받아들이겠다. 아까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제가 이런 얘기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묻는 말이 이거예요. 사후생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되칩니다. 그럼 이런 그 연구에 대해서 읽어본 적 있냐? 없대요. 안 읽어보고 왜 그런 얘기 하냐, 이거야. 네? 읽어본 다음에, 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래도 난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난 죽어도 난 유물론자야. 어? 하늘이 깨져도 유물론자야, 맞아. 네?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지금까지 제가 다섯 가지 이제 증거를 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소망에 불구하고 환상에 불과한지 그런 거라면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반박을 할 거예요? 응? 그다음에 다섯 가지 들었는데 그게 전부 틀렸다면은 하나하나 틀렸다는 증거를 대버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받아들이겠어요. 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강학자 이 토론을 끝마치는데 뭐 걱정 마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 그런 사람 못 받아들이겠어.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나 이왕이면 왜 천동설 지동설 싸울 때 말이에요. 네? 지동설이 나오니까 천동설이 끝까지 버티잖아요. 네? 어차피 지동설이 진리인데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빨리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나가야죠. 그런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